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리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크기 보고 구매해도 매번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 샘플 고기 두 마리도 좀 넣어놨어요. 자, 물고기 보통 저희가 최대 크기를 알고 사잖아요. 한 2cm, 3cm 이렇게 파는데 막상 내 어항에 넣어보면 뭔가 어항이 더 작아 보이거나 답답하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들마다 가진 움직임이랑 그 체장, 가로 길이 더불어 최고 때문이에요. 20, 20에 25, 요 어항인데, 원래는 이 하이거 엔틀러스 굽이라고 들어있었는데, 길이는 같아도 최고가 높은, 여기 왁플래티랑 피카츄 플래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항이 실제로 봤을 때좀 작아 보여요. 답답해 보이고. 그 이유가 뭘까? 가로 길이는 비슷해도 최고가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패를 하시는데, 오른쪽 어항도 마찬가지예요. 요 브리지떼랑 마큘라타가 살던 어항인데, 얘네만 있으면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구피들. 꼬리 큰 구피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좁아 보이는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고기 선택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쇼핑몰에 제가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가로 길이 20cm 이하, 30cm 이하, 45cm 이하, 두자 소폭, 가로 60cm 이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기 보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구피라도요. 여기 원종 타입의 엔틀러스는 20cm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 꼬리가 큰 이런 계량 구피들 있죠. 걔네는 최소 30cm 가야 돼요. 그래도 덜 답답하거든요. 같은 구피라도 20cm 정도에는 이런 원종 타입의 구피가 알맞다고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가로 길이가 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친구들 있죠. 뭐 레드라인 라스보라 같은 거, 그거는 6, 7cm까지도 이렇게 자라거든요. 한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뭉쳐서 가만히 있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글라스 캐피시 한 뭐 7, 8cm 넘어서 10cm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친구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까지는 어항이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늘 물고기 키우면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카디날 테트라는 괜찮거든요. 크게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근데 뭐 그린네온 테트라 굉장히 답답하겠죠.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물고기는 애니멀로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뭐 합사 팁이나 어항에 따른 뭐 물고기 선택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열대어 커뮤니티, 열대어 중고장터, 또펫으로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서로 이렇게 정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